자, 내가 위너 안에서 위너인 점은 21살. 아, 막내군요, 태형군. 네. 그러면 이건 나이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? 형들보다 내가 이건 하나는 진짜 내가 남태현이지 하는 거. 어깨 힘이 굉장히 있어. 어깨 힘? 네, 어깨 힘. 혹시 데프콘 씨 이렇게 들 수 있나요? 인정할게. 어깨로? 왜? 걸스 때 해리도 날 들었는데. 해리가? 아니, 걸그룹이 날 업은 업고 이렇게 걸어다니는데 뭐. 네. 한번 해볼려. 해리가 데프콘 씨를 이렇게 업고 이렇게 업고 걸었어요? 걸었어요? 네. 아, 없는 거예요? 어깨로. 이렇게 하려고요? 네. 메시지? 이거나? 이거 확 내려가가지고 날 어깨로 업어봐. 에? 에? 이렇게 넘은 거야? 에? 에? 이렇게 넘은 거야? 아, 여러분. 이거 아니, 잠시만요. 아웃킹이 하는 거 아닙니다. 아유, 어깨 힘을 세다 보니까. 주짓수 하는 거 같아. 아닙니다. 그렇게 주짓수. 주짓수 아니야. 좋아해, 안 좋아해. 나 좋아해, 안 좋아해. 자, 나한테 반했다. 아, 제가 보여줄게요. 어떻게 하는 거야? 어깨를. 요게 끼우고 아~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 오케이? 그럼 제가 이렇게 잡아야 돼. 그래 오케이. 야, 들 수 있으려나? 아이 들어 아이 들어 아니 혜리 씨가 이걸 하셨다고. 혜리는 업었어요. 들어 들어봐. 뭐 하는 거죠? 들어봐. 들어보라고 인마. 들어봐. 들어봐 인마. 들어봐. 안 돼요 이거? 아, 그럼 저 한 번 해보세요, 저. 안 돼? 안 돼? 아, 좀 제대로 해봤죠! 야, 어깨 좋다면서! 아, 제가? 네. 아, 이거 안, 데프콘이 안 돼요? 또 쳤지? 야, 가을이잖아. 가을이잖아, 가을. 어... 잠바 입으려면 찌워야지. 잠바 입으려면 찌워야지. 그리고 애기 연습을 많이 한다는데 왜 문 닫고 혼자 해서 그래요? 그런 걸 잘 못하니까. 팬분들이 제가 저한테 애교를 굉장히 원하세요. 그러니까 형들도 그렇고 제가 그런 게 너무 없으니까. 그래서 제가 항상 아, 이거 어떻게 하다가 좀 데뷔도 했고 하니까 팬들한테 좀 해야겠다 하고 연습 많이 하는 연습을 하는데 어떤 거 연습했어요? 아 그냥 막 뿡뿡이도 보고 막 뿡뿡이도 해? 그런 거 좀 유아틱한 거 많이 찾아보고 아, 귀요미 한번 합시다 그럼 귀요미 귀요미 1 더하기 1은 귀요 아 그건 진짜 못하겠는데 2는 귀요 아 진짜 3은 귀요미 자 가봅시다 태용구 5, 6, 7, 8 노래 불러주시면 안 돼요? 5, 6, 7, 8 1 더하기 2는 귀요미 2 더하기 2는 귀요미 3 더하기 4는 귀요미 4 더하기 4는 귀요미 5 더하기 5는 귀요미 6 더하기 6은 귀요미 7 더하기 7은 귀요미 8 더하기 8은 귀요미 아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이네요. 아 그래도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. 처음에 비해서. 근데 진정한 애교왕은 민호라면서요. 민호가 애교 많아요? 쭉! 네. 쭉! 그림 그려 주로야. 네? 어 계속 그려. 민호 내가 위너 안에서 위너인 좀 크기. 아 눈이 커요 딱 봐도. 아. 혹시 그런 걸로 불편하거나 뭐 그런 건 없었어요? 잠잘 때 좀 눈 뜨고 자요? 눈 뜨고 자서 네. 어 진짜? 아, 이러고 자요? 무서워요. 아니 확 뜨고 뜨지 않, 그 하는데 한 흰자만? 이 정도는 뜨고 자요. 아 그럼 아침에 안 피곤해요? 그래서 눈이 많이 상해요. 아 그럼 아, 진우가 거의... 생각할 때는 위너에서 눈이 제일 누가 이쁜 것 같아요? 눈이 이쁜 사람이요? 네. 이쁜 사람 저요. 그러면 멤버들 중에 이거 하나만 내 얼굴로 갖다 붙이고 싶다 그런 거 있어요? 이거 하나? 네. 승훈이 다리요. 아, 이거 얼굴로는 이제 손님 가져올 게 없어. 키만 조금 키웠으면 좋겠다. 말이 길이가 아, 조금 늘리면. 진짜 있어요. 네. 얼굴. 어. 피부. 아, 그러니까 얼굴 쪽은 아니고. 코 입은 다 있고. 다리요. 관리 받으면 잘 도와줄 수 있는 거네. 승훈이 입술 어때? 아니, 너무 커. 자, 개인기 전동 면도기 소리, 압력 박수 소리. 대체로 이게 생활 가전제품이 많아요. 네. 5, 6, 전동 5, 6, 7, 8 청소기 한번 해볼까요? 지금 청소기 5, 6, 7, 8
다 되네. 이거 휴대폰 진동소리 한번 해볼래요? 뭐 다 되는데? 다 되는데? 지금 저기 전동 전문이구나. 네. 전동 전문이구나. 압력밥솥 소리. 옛날에 이거 하다가 망한 사람 있었는데? 네? 아, 성규. 압력밥솥이 어려워요. 압력밥솥이 어려워요. 해보겠습니다. 5, 6, 7, 4. 성규보단 낫다. 너보단 낫다. 성규보단 낫다. 추가로 뭐 김 빼는 거. 숨들이기를 시작합니다. 백시지사. 백미취사를 시작합니다. 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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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안 하나? 안 써봐서. 압력밥솥은 라디오 나가서 하면 귀로 딱 들으면 제대로. 일단 뭐 지금 잠깐 얘기해봤는데 그 사이에 우리 민호 군이 다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. 형들이 형이 지금 캐릭터죠? 그렇습니다. 재주가 많네. 저희한테 잠깐만 보여주실래요? 바로 네, 저희가 한번 먼저 보고. 저희한테 캐릭터죠 많이 선물을 받아봤는데 어디 한번 봅시다. 보여줄게! 보여줄게! 뭐 우리만 본데? 뭐야 이거 성격은? 이야 오, 진짜 잘생겼어요. 야, 야. 근데 이쪽은 좀 정신이 나가 있는 것 같아. 저 너무 눈을 찍혔던 거 같아. 너무 눈을 찍혔던 거 아니야? 아니야. 이런 뜻인데. 아니야. 이런 뜻이야. 눈을 잘 그린다. 민호, 꿈이 만화가였어요? 아니요. 취미로 그냥 그렸어요. 취미로?